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합시다. 그래. 응. 작전 응. 실행. 안녕하세요 사장님. 제가 오늘 알바하기로 한 학생인데요. 에? 우리는 알바 구한 적 없는데. 어? 어? 분명 알바 구한다고 했었는데. 학생이 다른 편의점 한 거 아니야? 어, 아니에요. 분명 이 편의점이 맞는데. 아, 사장님, 그러면 제가 돈이 진짜 급해서 그런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기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열심히 할게요. 제가 진짜 편의점 알바를 엄청 많이 해봐서 재고 정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해요. 그래. 이번에 재고가 많이 쌓여있긴 한데 그러면 정리 좀 해줄 수 있겠나? 아, 그럼요. 제가 열심히 할게요. 그러면 잠깐 여기서 카운터 좀 봐주겠나? 창고방에 확인할 게 있어서. 아, 네 사장님 다녀오세요. 일단 엄마는 옥상에서 물자 창고 방으로 연결된 환풍구로 들어가서 금고방에 들어가 주세요. 금고방은 카드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에서만 문을 열 수 있거든요. 오늘 번 돈들을 여기에다가 넣어볼까?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혹시 모르니까 문을 더욱더 단단히 잠궈놔야 되겠어. 학생, 이제 물자 정리 좀 해줘. 카운터는 내가 볼게. 아, 네 사장님. 그리고 요루루가 자물쇠를 풀 줄 아니까 엄마가 금고방에서 요루루를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. 그리고 자물쇠는 요루루가 푸는 거예요. 엄마, 있어? 자, 여기 금고 얼마나 걸릴까? 이 정도면 한 5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래, 리아랑 아빠가 시간을 잘 끌어줘야 될 텐데. 그리고 아빠랑 나는 시간을 벌어주면 되는 거예요. 금고를 털 때까지. 어서오세요. 아들, 먹고 싶은 거 다 사렴? 네 아빠. 뭐 살까? 리아야, 이때쯤에 쓰러지면 될 것 같아. 아들아! 저기요! 저 좀 도와주세요! 무슨 일이신데요? 저희 아들이 몸이 평소에 연약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기절한 모양이에요. 예? 빨리 도와주세요.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. 어떻게 좀 해주세요. 아침 다행이네요. 제가 응급처치를 할 줄 알아요. 아마도 호흡곤란이 와서 이런 겁니다. 잉어거부터 해볼게요. 잉공호흡이요? 네, 제가 입을 맞추고 인공호흡을 해보겠습니다. 리아야, 빨리 인공호흡 해야 될 것 같아. 시간을 더 벌어야 되긴 하잖아. 그럼 인공호흡 해주세요. 저희 아들이 인공호흡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. 어쩔 수 없군요.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. 네, 꼭 부탁드립니다.
살려내야지. 큰일이에요.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 빨리 인공호흡을. 일어나세요. 야. 아저씨, 저 일어났어요. 빨리야, 시간 부족해서 쓰러져야지. 아저씨 빨리 인공호흡을. 또 이러잖아. 젠장 한 번 더. 아니 아직도 안 일어나? 한 번 더. 아저씨 저 진짜 일어났어요. 다행이군요. 그나저나 알바는 물자 정리를 맡겼는데 왜 이리 조용하지? 아저씨 저 갑자기 또 쓰러질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뭔가 창고가 수상해서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아니 알바생은 물자 정리를 시켰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? 어? 뭐야? 알바생이 없잖아? 설마? 요리야 5분이라며.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? 아 조금만 더요. 빨리. 됐다. 챙겨. 요리야 챙겨. 챙겨. 설마. 뭐야? 내 돈 다 어디 갔어? 내 돈! 아저씨, 돈 잘 쓸게요. 안녕. 뭐야, 당신 누구야? 그 알바는 어디 갔어? 도둑이야! 누가 신고 좀 해줘요! 도둑이들은! 아까 그 손님들 어디 갔지? 설마 모두 같은 한패였던 거야? 야, 진짜 우리 가족들! 도둑놈들 닦구만. 완벽하게 훔치다니. 여보 진짜 돈이 엄청 많아. 이 정도라면 몇 달은 걱정 없이 살겠어. 아, 뭐 내 덕분이지 뭐. 내가 순식간에 금고를 풀어버렸잖아. 아이 장난하냐. 난 아저씨랑 뽀뽀도 했어. 이건 내 덕이지. 아빠 네 입술이 썩은 거 같아. 아빠 입술로 정화시켜줘. 어쨌든 우리 가족들 제법인걸.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돈도 훔치고 계획도 훌륭했어. 아, 별거 아니죠. 근데 그 아저씨 인공호흡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. 아빠 어쨌든 여보 봤지? 우리 실력 말이야. 이 정도면 진짜 크게 한탕 칠 수 있겠는데? 아 그래요 아빠. 우리 믿으라니까요. 정말 자랑스럽다. 우리 가족 교훈 알지? 응. 걸리면 도둑놈, 안 걸리면 착한 놈이야. 절대 걸리지 말자!